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동근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지난주 연준의 빅컷을 시작으로 어제는 또 중국 쪽에서 부양책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 안에서 유동성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증시에 반영이 되는 것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말 그대로 유동성이 하나의 도움, 이 디딤발이 되어주는 것 같은데 최근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실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제 그 미국의 빅컷에 이어서 네. 중국도 이제 전격적으로 좀 이제 금리 그 인하를 밝혔습니다. 사실 뭐 내용은 비슷해요. 저기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의 의지. 중국은 더하죠. 중국은 사실 이제 지금 정말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흐름들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력한 부양책을 써야 한다라는 그런 기대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런 기대들이 서서히 좀 이제 충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뭐 지금 경제 둔화 상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성장 그 성장률 목표 자체도 조금 이제 그 지금 한 5% 정도 인 상황인데 이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강력한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다. 결국 시장에는 상당히 앞에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제 그 연준이 뭐 이전에 저도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번에 빅컷을 할 거라는 예상보다는 그냥 좀 그 0.25%씩 네. 여러 차례 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빅컷에 단행한 부분은 결국은 지금 그 물가 수준이 아직까지 목표에 도달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일단 물가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절대적인 레벨도 낮아졌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물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심이 이제 관심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그 경기로 좀 이제 옮겨지는 그런 쪽의 어떤 본격적인 좀 신호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가 둔화 이제 좀 어느 정도 신뢰가 되는데 이제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차단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번에 이제 그 빅컷을 선택한 좀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좀 이제 선적인 보험이죠.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이런 보험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만약에 이제 그 대응이 지연되면서 고용시장이 지금의 속도보다 좀 더 빠르게 둔화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침체 진입이 더 빨라질 수가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을 미리 좀 막겠다라는 네. 그러한 의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죠.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연준의 정책 타이밍에 대해서 사실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지표에 의존한다. 네. 너무 이제 후행적으로 간다. 사실 과거에는 연준이 시장을 좀 리드하는 앞에서 선제적으로 이제 뭔가 정책을 내놓는 물론 그것이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연준의 어떤 책임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연준이 자체의 눈치를 본다. 후행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일본에 이번에도 이제 뭐 일부에서는 7월에 금리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었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어떤 선제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이제 빅컷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뭔가 이제 좀 만회하고자 네. 하는 그런 의도도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연준이 이제 경기 특히 노동시장이 둔화가 되면은 과감한 조치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나타냈고요. 그래서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물가에서 경기로 이제 완전히 좀 옮겨졌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이제 연준의 정책 대응이 경기 저점을 높이고 침체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은 네. 전반적인 경제 환경은 개선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제적인 보험적인 성격을 띄었던 행동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다 말씀을 주셨고 팀장님도 사실은 빅컷보다는 스몰컷을 미리 예상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제 다가오는 12월 FOMC 벌써 또 빅컷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추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지금 빅컷을 연속으로 하는 게 과연 그 시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이제 비컷 이후에 바로 나타난 반응은 그거였어요. 이거 그만큼 지금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반응. 물론 그 이후에 이 비컷이 말씀드린 대로 선제적 성격이다, 보험적 성격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사실 시장이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반응을 했지만은 사실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좀 부정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비컷을 연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정말로 야 이거 정말 나쁜 거 아니냐. 네, 오히려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비컷을 연속으로 한다, 그 가능성은 정말로 좀 낮지 않겠는가. 물론 시장은 지금 그걸 어느 정도 바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좀 빠르게 떨어뜨리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그런 또 어떤 그런 의견을 가진 그런 분석가들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은 사실 연준은 지금 뭐 이미 뭐 요번에 이제 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나왔지만은 지금 어떤 그 시장의 전망은 연말까지 뭐 이제 한 50BP 또는 75BP 정도의 이런 정도의 아마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보험적인 성격으로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풀이해볼 수 있지만 두 번 연속의 비컷은 오히려 시장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공유를 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열리는 미국 증시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마이크론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도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 마이크론, 우리 국내 반도체주들에게는 하나의 또 하나의 이제 방향성을 잡아볼 수 있는 힌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미증시에서 반도체주들 다 좋기는 했거든요. 오늘 실적에 따라서 크게 또 엇갈릴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당초에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시장에 많았는데 조금 오히려 시절 실적 발표가 다가오면서 어떤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의 기대감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번 실적이 뭐 그렇게 뭐 시장의 완전히 시장의 어떤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좀 이렇게 보수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당연히 오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그리고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향후의 가이던스 계획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 마이크론의 실적 이후엔 또 이제 10월 초에는 아마 삼성전자의 실적 그 잠정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사실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당초의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좀 하향이 되고 있다는 부분. 네. 이게 시장이 이제 부담이죠.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좀 부정적인 견해들. 최근에 이제 그를 바탕으로 해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어떤 반도체 업종 전반에 영향을 좀 크게 주기도 했었고요. 결국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가장 잘 나타나는 건 역시 외국인의 매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8월 초부터 시작해서 외국 시장이 우리 특히 이제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이제 그 글로벌 증시의 흐름 특히 미국 증시와 동조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의 매도도 하나의 그 중요한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이 9월에만 코스피 시장에서 6조 원에 달하는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반도체 업종에서만 6조 7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를 제외한 순매수란 얘기죠. 예를 들면 최근에 뭐 바이오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좀 매수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이게 작년 11월 이후에 올해 7월까지는 외국인들이 반도체 샀어요. 그러다가 이제 매도로 돌아선 부분인데 결국 이것이 어떤 외국인들의 시각 변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지금 최근에 반도체 실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과 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전자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12월 선행 PER이 9배 그리고 선행 PBR은 1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는 선행 PER 5배 그리고 역시 PBR은 1배.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절대적인 그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저점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건데 왜 주가 못 가느냐고 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굉장히 저점에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뭐 최근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에 대한 기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갖고 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은 일단은 저는 뭐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을 때는 두 종목 전부 다 어느 정도 저점권이 아닌가. 다만 이게 이제 뭐 여기서 바로 반등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게 단순히 이런 밸류에이션
요인보다는 지금은 수급적인 부분들,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을 보고 있을 때 오늘 뭐 마이크론 실적도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외국인들이 이제 언제쯤 다시 들어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면서 저는 그 이후에 대응해도 좀 늦지 않겠는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그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가 오후장에는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네.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저점 근처에 온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심리들이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먼저 바닥을 좀 확인하는 이런 흐름을 좀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만 전자를 외쳤는데 어느덧 5만 전자를 바라보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최근 외국인들의 대량의 매도로 인해서 지난 몇 달 동안 굉장히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법한 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밸류에이션 지금 굉장히 저점에 와 있다라고 언급을 주셨지만 어제 또 밸류업 지수에 함께 두 종목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외국인들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어제 밸류업 지수 발표를 보고 나서 저는 약간 조금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 게 사실은 이게 100종목을 선정을 했는데 일단 조금 그 들어가야 될 종목들이 빠진 종목들도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느끼시겠지만은 이게 빠졌다고 이런 아마 이게 과연 지금 어떤 시장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밸류업과 관련돼 있는 지수인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물론 이제 좀 편출입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지금은 어떤 이런 그 주주 가치라든가 또는 어떤 기업의 이런 그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업종 간의 안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어떤 시장에 어떤 예상했던 것보다 또는 기대했던 것보다 영향을 주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오히려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밸류업 지수보다는 향후에 이제 기업들의 어떤 이런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그 기업 가치라든가 주주 환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진행. 또 이제 아직까지 이런 쪽에서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어떤 발표, 또 이제 어떤 그 이후의 액션 플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저는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번에 발표된 그런 밸류업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뭐 ETF도 나오고 상품들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이 될지 이런 것까지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 반도체주들의 현재 접점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외국인들을 다시 우리 국내 증시로 불러들이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일단 좀 그런 거죠. 지금은 일단 그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의 실적이라든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뭔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조금 설사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실적들이 발표가 된 이후에 그럼 그렇다면 거기서 언제 좋아질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의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 악재들이 다 반영이 됐다 라는 그런 어떤 심리들이 좀 형성이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거기서부터는 주가도 조금 이제 턴어라운드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당장은 실적을 보고 함께 움직이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와 비교해서 봤을 때는 확실히 저점에 와 있다, 지속적으로 좀 답답한 구간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 여실히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투자의 관점에서 지금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도 되는 시기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뭐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뭐 최근의 흐름, 특히 어제 흐름 같은 경우 이제 뭐 중국의 금리나 어제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어제 오후장의 흐름들이 조금 긍정적이었어요. 네. 코스피도 이제 2600 위로 좀 이제 확실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고 코스닥의 흐름도 상당히 상대적으로 좋았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시장을 큰 틀에서 보면은 8월 초 그리고 이제 9월 나타났던 어떤 큰 폭의 변동성 이후에 이제 시장은 조금씩 정상화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런 그 정상화의 배경에는 미 연준의 정책 방향성 전환으로 시작되는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과거의 경우를 보더라도 선제적인 금리 인하 시기가 나타났을 시기에 증시는 안도 랠리 국면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시기의 문제일 뿐이고 경기 침체가 아닌 상황에서의 금리 인하는 글로벌 증시와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강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달러의 약세로 작용을 하면서 선진국 대비해서 신흥국 증시에는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가 못 가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플레이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지수가 지금 올라가더라도 좀 막히는 계속 이런 흐름들이 반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은 결국은 시장의 대응은 업종이라든가 종목 중심의 대응이에요. 뭐 이제 지금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 어제 좀 쉬었지만은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조정을 받으면 또 이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또 8월 이후에 좀 낙폭 과대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소비재 최근에 움직임들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지금은 시장에서 또 2차 전지도 빼놓을 수 없겠고요. 결국 이런 보면은 지금은 시장은 역시 지수보다는 업종이라든가 종목 중심의 흐름이 좀 네.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보다는 종목 위주로 추가적인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동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